다른 편집자님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이게 참 컴퓨터가 15세대 나오고 딱 고딩만 쓰면 15세대로 그냥 두 글자 딱 바꿔버리면 되는데 가끔 진짜 애매할 때 이제 진짜 얼마 안 넘어가지고 14세대를 새로 사기도 참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최근에 유튜브 영상들을 편집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저 말고 편집자님들이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메인 편집자님 같은 경우는 사용하시는 컴퓨터가 원래 13900K CPU가 들어가 있는 PC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인텔 당해서 인텔 CPU가 순정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지금 이슈 생기는 사례가 13, 14세대에 있었죠. 정말 잘 쓰다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컴퓨터가 정말 느려졌다 해가지고 점검을 해봤더니 CPU 불량이 터져가지고 그때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막 이렇게 다 했었는데 결국에는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건 이제 불량 났다고 판단을 하고 AS 보내서 교품 받아야 되고 CPU 교체를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다른 편집자님 같은 경우도 지금 컴퓨터에 이슈가 생겼어요. 막 너무 느리고 컴퓨터 사용하다가 그냥 좀 부한만 걸면은 아예 컴퓨터가 셧다운? 아예 그냥 멈춰버리고 이러신다고 해서 제가 지금 점검을 해봤는데 파워부하 거니까 그냥 조금 돌다가 컴퓨터 멈췄어요. 지금 원격인데 그냥 멈췄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컴퓨터를 뜯어가지고 제가 지금 오버 시스템에 갈 그 상황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남는 부품들로 해가지고 조립을 한번 해서 수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서 컴퓨터를 좀 빼야 되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죠. 뭐야? 이겁니다. 이 PC 일단은 꺼릴게요. 제 컴퓨터 멈춰가지고 일단 지금 쿨러 자체는 괜찮죠? 왜냐면 쿨러 자체는 NGXT 지금 3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에 다른 편집자님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이게 참 컴퓨터가 15세대 나오고 딱 고딩만 쓰면 15세대로 그냥 두 글자 딱 바꿔버리면 되는데 가끔 진짜 애매할 때 이제 진짜 얼마 안 넘어가지고 14세대를 새로 사기도 참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좋은 거 좋은 거는 파워 그리고 쿨러 같은 경우는 이미 최상급이에요. 이미 최상급이라서 사실 바꿀 필요도 없고 아까 온도 점검해봤을 때 CPU 펌프 쪽에 딱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뭐 글카 메인보드 CPU 뭐 램 뭐 여기 어딘가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뭐 어딘가 쇼트가 났거나 그렇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요게 쇼트가 났을 수도 있겠네. 일단은 먼저 분해부터 봐보죠. 이게 예전에 IPMI KVM 사용할 때 썼던 건데 일단 보드는 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쓰고 있으니까 요거 직결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랜카드 같은 경우도 일단은 떼고요. 10기가 랜카드. 누구 오셨다. 이거를 전달해라. 아이 감사합니다. 예. 네, 아이 수고하셨어. CPU 공수. 아니 분해를 하고 있는데 CPU가 공수됐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할 CPU 자체가 짜잔 인텔 14세대 14900K입니다 저번에 제가 알기로 오버시스템에서 예비분으로 구해놨을 거예요. 그때 아마 전 그 수리할 때 이거를 구했었는데 이걸로 안 바꾸고 재고로 있던 13900K로 아마 교체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세핑 14900K가 지금 남는데 제가 다른 서버 지금 하시는 분한테 잠시 임시로 빌려드렸다가 갖고 왔어요. 아예 안 깐 겁니다. 지금 세핑 여기 탑재된 그래픽카드는 RTX 3060이에요. 전 이제부터 이제 편집자분들 PC에는 60급은 안 쓸 생각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어도비군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픽카드의 좀 영향력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70 정도 4070, 3070 그러니까 70쪽 이상은 가성비가 너무 안 나오고 70 정도 라인까지가 딱 성능이 상당히 딱 그냥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한 그 정도로 맞추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60은 지금 저거는 원래 예전에 조립했던 거 임시로 둔 거라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하던 거는 메모리가 32기가 2개 3200MHz DDR4예요 이번에 시스템도 그냥 바꾸는 김에 DDR 당연히 5로 교체를 해야겠죠. 전면 USB 전면 USB 이것도 사실 거의 쓸 일이 없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냅두도록 할게요. 파워는 리볼트라서 사실 너무 좋기 때문에 걱정을 할 일이 없긴 하네요. 파워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 자체는 프리징 이슈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 사실 메인보드랑 CPU 쪽 그리고 뭐 저장장치 뭐 이렇게까지 싹 다 교체를 해버리면 제일 편하니까 그렇게 교체를 해줄 생각입니다. 오늘은
CPU는 12,000... 12,900K가 아니네. 12,700K였네요. 아, 당장 바꿨어야 됐네. 사양적으로 딸리는 CPU를 달아놓고 제가 편집 일을 하라고 시켰으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무조건 편집자분들 PC는 좋게 맞추는 걸로. 나는 i9을 안 써도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i9을 최대한 쓰게 만들 겁니다. 어차피 이제 AI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AI 로컬로 돌릴 때도 있거든.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일단 CPU는 골랐고 CPU 말고 나머지도 찾으러 갑시다. 아유, 지금 여기도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일단은 13세대, 14세대 뭐 이런 애들을 써야겠죠. 이거는 AMD죠. AMD 송출컴에서 얼마 전에 바꾼 거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 아마 13세대 일단은 13900K가 달려있거든요. 막시무스 에펙 790일 것 같아요. 계속 슬롯 하나 더 있어서 랭카드 달 수 있고 싶게요. 아 근데 메모리가 제가 16기가 여러 개는 있는데 32기가는 재고가 없었던 것 같은데. 에펙 같은 경우도 저희가 활용을 하기 때문에 16기가 두 개 단 거랑 32기가 두 개 단 거랑 성능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32기가 두 개 해서 64기가를 달고 싶은데 일단은 없으니까 16기가 두 개를 쓰고 그건 메모리를 바꿔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SSD는 이거 P41이지. 아, P41 씁시다. P41 1테라. 글카는 이거 쓰죠? 이거 알리 얼마 전에 했던 거. 4070 슈퍼 에보. 일단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카 같은 경우가 4070 슈퍼 제가 알리 진행을 했을 때 에보 말고 나머지 두 개도 있었죠. 프라임이랑 서버실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에보를 쓰나 프로와트를 쓰나 똑같아요. 왜? 어차피 소음 신경 쓸 필요 없죠. 서버실에 있으니까. 그리고 발열? 상관없죠. 플러드 돌리면 온도 다 똑같아요. 그냥 팬 그냥 풀속으로다가 다 돌려버리면은. 그래서 사실 그냥 하급기를 써도 됩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해줘야 될 거예요 아마. 피자 피자 자 왜 안 열리지? 아하! 돌려서 이런 게 아니었네요. CPU 펜 하나. 써멀 어딨냐? 써멀 어디다 뒀어? A-Mac 에펙이 코스 간섭이 좀 있네요. 아 이거 대각선으로 되나? 혹시? 대각선으로 안 되네. 잘 비비면 될 것 같은데요 대각선은? 크라켄은 이 워터블러 커가지고 제품들이랑 방열판 간섭 나는 거 도대체 이거 언제 고쳐줘요? 아 맞다 대각선으로 하면 이거 나사가 하 에반데. 아 이거 램 이렇게 합시다. 약간 진짜 램 간섭 좀 있긴 한데 어찌저찌 커버 되긴 하겠는데요. 이렇게 조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좋아요. 기존에 있던 SSD 같은 경우는 제가 백업을 외장 SSD 케이스에다 그냥 해가지고 여기다가 옮겨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내부에 굳이 달 이유가 없어가지고 이건 OS 아예 새로 설치해서 깔끔하게 하는 걸로 하고. 컴퓨터 온! 켜져라! 오! 켜졌어요! 아, 한 번에 켜졌어! 바이오스는 23년 5월자 바이오스입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 해야겠죠? 아 예전에 이지플래시 이거 온라인으로 될 때 참 좋았는데 윈도우 설치부터 합시다. 와 원래 램오버가 들어가 있었네. 7600에 뭐요? 램오버 들어가 있었어요. 7600에 CL34가 들어가 있었네. 야, 이거 켜진 것도 신기하네. 짜잔. 8월 7일자 2503 바이오스입니다. 업데이트는 끝났죠? 펜속도 싹 다 풀스피드 했고 홈부팅은 일단은 켰어요. 뭐 안 쓸 것 같긴 한데 아모리 크레이트 설치 끄고 그리고 할 게 또 없죠? 다 끊었다! 원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이 지금 뭔 글카 키기만 했는데도 글카 왜 이렇게 많이 먹냐? 아니 파색이 글카를 80%를 먹는데요? 일단은 OCCT를 한번 돌려봅시다. 글카가 여기 생각보다 좀 많이 먹는 것 같거든요? 이상하네요. 아 그거 먹은가? 하드웨어 가속 GPU 일정 예약 이거 볼 거일 수도 있어. 재부팅 해볼게요. 해결이 됐을 것인가? 짝짝짝짝짝 해결됐죠? 지금 일단은 테스트 간단하게 해볼게요. 이게 제가 지금 서버 저희 서버 연결은 해놨거든요. 10기가라서 나중에
더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이긴 한데 지금 기준에서는 10기가라서 읽기 속도는 잘 나오네요. 800 네트워크입니다. 여러분 스토리지 서버에서 이쪽을 이동하는 네트워크고 이것도 나중에 40기가로 업그레이드하면은 SSD 거의 풀 속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한 두 배는 나오지 않을까? 1926 이게 패치되고 나서 조금 낮아진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원격으로 들어와 있기도 하고 원래 초기 기준에서는 R24 기준으로 이게 2000 막 잘 나오면 한 2200까지 나왔었던 것 같고 보통 2000에서 2100 정도 수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뭐 일단은 당장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발열 해소가 안 돼서 점수가 엄청 낮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작업용 파일이 있는 것들만 외장 SSD로 백업해서 서버에 나중에 따로 올려두는 걸로 하고 일단은 AS 완료! 지금 사용하는 거에서 기존 다른 그러니까 교체를 했던 부품 중에 일부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상하기로는 메인보드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은 뭐 됐으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예비 PC도 하나쯤은 나중에 조금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컴퓨터 조립을 요즘은 약간 이럴 때밖에 안 한 것 같은데 편집자님 컴퓨터 수리 겸 업그레이드를 해봤고요. 곧 이제 인텔 15세대가 나오면 아마 편집자분들 PC를 15세대로 업그레이드 시킬 것 같아요. 그때 다시 나중에 조립하는 영상으로 뵙는 걸로 하고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